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5분 메시지 듣고 그리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53 경건의 시간, 세 번째 시즌 84번째 순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20장 1절 말씀 한 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아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간혹 그 뒤에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놓치기가 쉬운데요. 오늘 본문 뒤에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은 다르단이라는 곳을 치게 됩니다. 이때 이 다르단에게 친 아수르 정권을 세워놓고 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르단이 친 아수르 정권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대항하는 정권이 세워지게 됩니다. 다시 원래 정권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유다와 모압, 에돔 같은 주변 민족 그리고 애굽의 원조를 통해서 그 모든 종족들이 민족들의 힘을 합해가지고 아수르와 대항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안 그래도 애굽은 아수르의 확장에 점점 위협을 느꼈는데 아 잘됐다. 그래가지고 우리 힘을 모아서 아수르와 한판 결전을 벌여보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당시의 근동지역은 막 폭발하기 직전에 화약고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때 남유다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다른 주변의 나라들과 손을 잡고 아수르를 칠 것인가 아니면 아수르 편에 있어야 할 것인가 말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변의 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치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수르 편에 서겠습니까?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유다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2절의 말씀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 흥미롭게 이 벌거벗고 다녀라 라고 이렇게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요. 이사야는 벌거벗은 채로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은 애굽과 구스 또 그 주변 지역이 아수르에 패할 것이며 그때 사로잡힌 자들이 그렇게 벌겨벗겨져서 끌려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4절,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결국 하나님은요, 이 전쟁에서 아수르가 이길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무엇이냐?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눈으로 볼 때 애굽과 구스 그 굉장히 강력한 나라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연합군들, 그 주위 연합군들이 아수르와 싸우면 당연히 이기지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이고요. 또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들은 실제로 전쟁을 벌입니다. 그들은 연합군이 아수르를 능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수르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 아수르를 통해서 주변 국가를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기느냐? 전쟁에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손을 드는 그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의 일과 또한 사람들이 서로 대치하고 경쟁하고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경쟁합니다. 좋은 학교 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경쟁해야만 하죠. 회사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입사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진급이 되려고 해도 경쟁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해도 다른 업체와 같이 겨루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은요, 대치하고 경쟁하며 다투면서 흘러가고, 심지어 광야의 짐승들도 서로 경쟁하며 먹느냐 먹히느냐의 문제로 뛰고 날고 기어다닙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경쟁하는 그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편이 어디에 있는지 보고, 그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겨루어야 할 때, 또한 누구와 겨루어야 할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판단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의 예화가 있습니다. 링컨이 북군의 지도자가 되어 남군과 싸울 때 그의 참모가 링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손을 가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자기의 경험, 지식,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자기가 선택한 그것으로 망하기도 합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은 당장에는 그 걸음이 위태해 보일 수도 있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선택의 순간을 계속해서 맞이하게 될 텐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손 드시는 그 편,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편에 들어야 할지 저 편에 들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우리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하나님이 손 드시는 그 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편 어디인지 알고 그 편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주일 12시에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